자, 이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퇴직구조 간화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권율과 점이층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지만 가가 점이층리, 나가 권율. 자, 어렵지 않게 그림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는 점이층리 맞고요. 나는 수심이 깊은 곳 아니죠. 이거는 물속 환경에 있다가 물 말라가지고 건조한 상태에서 딱 노출돼가지고 균열 만들어진 거잖아. 그죠? 좋습니다. 수심 깊은 곳 아니고. 가나는 모두 지층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학생 C는 맞았습니다. 자, 정답 4번 AC. 자, 이 문제는 제가 특별한 다른 코멘트를 할 만한 게 없네요. 자, 1번 넘어가고요. 다음 2번. 그림은 태평양 어느 지역의 판경계 주변을 모시 쪽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고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 이렇게 판경계 이쪽이 뭐냐 이거? 보존경계, 변환단층. 오케이. 그리고 해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해양판이 이쪽으로 이제 섭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겠고, 지금 시 지역 하부에 베뉴프 지진대가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느낌 잡을 수 있죠. 기억, A 하부에는 멘틀대로 상승류가 존재한다. A는 발산형 경계니까 맞겠고, 니은 C 하부에는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판 이동의 원동력과 관련된 질문을 니은에서 하고 있죠. 화산활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자, B에 해당하는 보존경계는 마그마 생성이 안 됩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A가 B보다 활발하다. 그렇지, 맞는 얘기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정답 5번. 참고로 뭐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 여기는 밀도 큰 판이 밀도 작은 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는 시적 하부에도 마그마 생성은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쪽 언저리에도 화산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구에 가까운 지역은 천발, 밀도 작은 판 내부로 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진원 깊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래. 그렇지. 지금 단계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그냥 아유 그냥 그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착착착착 떠올라야죠. 자, 다음. 자, 3번. 생명 가능지대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생명 가능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현재와 비교할 때 40억 년 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태양은 현재 주기월성이에요. 주기월성. 주기월성은 이제 주기월 단계를 살아갈 때 대체로 광도가 일정해요. 표면온도 반지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만, 실제로 긴 시간 동안 주기월 단계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광도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띠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주기월성이지만 진화함에 따라 광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주기월 단계 끝나고 거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광도가 아주 많이 급작스럽게 커지게 되는 거고. 오케이?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주기월성인 태양이 주기월 단계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광도가 증가하면서 생명 가능 지대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태양의 광도는 작아진다? 잠깐만. 현재와 비교할 때 40억 년 후에 대한 설명. 현재와 비교한 40억 년 후에 대한 설명. 태양 광도는 40억 년 후가 크죠. 생명 가능 지대가 시작돼 생명 가능 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진 거니까 생명 가능 지대 폭 넓어진다 맞고요. 태양으로부터 1AU 거리에서 여기 이건 생명 가능 지대보다 가까운 쪽이 돼버리는 거잖아.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작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 정답 2번 니은. 참고로 생명 가능 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끝나는 지점은 이보단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 보기에선 뭐 정확하게 현재 뭐 어디까지가 생명 가능 지대가 끝나는 지점인지를 거리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그들의 어떤 관계를 그려본다면 한 대충 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태양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 가능 지대가 별로부터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과정. 자, 이런 그림으로 과거 기출 문제가 출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림을 똑같이 내진 않고요. 생명 가능 지대가 끝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어떤 선을 지우고 문제를 출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월성 쭉 살아갈 때 광도가 미세하게 증가하면서 생명 가능 지대가 별로부터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과정을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정답 2번이었고 이제 4번 들어갑니다.